자, 이렇게 유리병이 들어갈 위치와 크기, 석류가 들어가는 위치와 대략적인 크기만 설정을 했습니다. 제가 세부적이고 작은 형태의 표현은 하나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태를 이렇게 그려나가거든요. 커다란 구도와 비율을 먼저 설정을 해주신 뒤에 내가 그린 형태와 크기가 어느 정도 맞았다고 판단이 될 때 작은 형태를 추가시키면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 스케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정물이나 풍경, 사물 등을 그릴 때 스케치를 그려나가는 방식과 원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릴 정물인데요. 원기둥의 유리병과 구의 원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석류 3개가 놓여진 표현이에요. 제가 스케치를 그려나가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내용을 참고하면서 본인만의 그림 방식에 적용을 시켜보시길 바래요. 자, 보이는 정물에서 가장 주제가 될 만한, 가장 커다랗고 기준을 삼기에 좋은 정물이 어떤 걸까요? 제 눈에는 일단 가운데에 크게 놓여진 유리병을 먼저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내가 그릴 유리병의 크기를 먼저 설정해 주세요. 내가 그리려는 사물의 크기를 먼저 정하고 시작하는 게 그림의 안정적인 구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정 부분의 형태를 먼저 그리면서 형태를 진행시키기보다는 먼저 크기와 위치를 잡고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저는 유리병을 이 정도 크기로 먼저 형태를 그려볼 거예요. 가장 윗부분 그리고 가장 아랫부분의 형태를 그리고요. 이 전체 세로 길이의 비율과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게 가로 넓이의 형태도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정확한 형태를 그려나가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대략적이고 커다란 기본 구조의 위치를 찾는다 생각을 해주세요. 자, 가장 끝점을 체크를 해보세요. 유리병보다 좌측의 석류는 약간 아래쪽에 위치에 시작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작점의 위치를 가볍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석류는 구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동그라미의 형태를 먼저 그려주는 거예요. 대략적인 석류의 첫 번째 크기를 하나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석류는 좌측의 석류보다 약간 더 아래쪽에서 시작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래쪽의 위치를 체크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크기의 석류를 그릴지 가볍게 위치를 체크를 해주세요. 높이의 시작점을 맞춰보면 좌측과 우측의 석류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위치에서 형태가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래쪽으로는 약간 더 내려오기 때문에 좌측의 석류보다 우측의 석류가 조금 더 크게 그려지면 되겠죠. 자, 마지막 가장 뒤쪽에 있는 석류의 위치도 체크를 해볼까요? 자, 유리병보다는 약간 위쪽에서 형태가 시작되네요. 시작점의 위치 그리고 끝나는 지점의 구의 형태, 앞쪽에 있는 석류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석류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동일하게 구의 형태로 대충 형태의 크기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유리병이 들어갈 위치와 크기, 석류가 들어가는 위치와 대략적인 크기만 설정을 했습니다. 제가 세부적이고 작은 형태의 표현은 하나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태를 이렇게 그려나가거든요. 커다란 구도와 비율을 먼저 설정을 해주신 뒤에 내가 그린 형태와 크기가 어느 정도 맞았다고 판단이 될 때 작은 형태를 추가시키면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 석류의 끝부분에 축을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자, 앞쪽에 있는 석류의 축은 이렇게 약간 7시 방향으로 형태가 나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형태의 위치를 가볍게 체크를 해주시고 형태에 맞춰서 구조를 다듬어 나가세요. 마찬가지로 일단은 사각형의 형태 구조만 하나 더 추가를 시켰어요.
좌측에 있는 형태는 약간 11시 방향 정도의 기울기로 축을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사각형의 형태를 가볍게 체크를 해줄 거예요. 가장 우측 뒤쪽에 있는 석류의 축은 1시가 조금 못 되는 기울기 축이네요. 기본 형태의 위치만 가볍게 체크를 했습니다. 자, 유리병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형태를 그려야겠죠. 몸통의 넓이보다 위쪽 병의 입구가 살짝 더 좁게 표현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병의 입구 넓이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병 입구의 끝단에 두께가 있네요. 두께를 가볍게 잡아주세요. 병 목의 입구는 가장 끝단의 넓이보다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반대쪽도 동일한 정도로 형태가 들어오게 체크를 해줘야겠죠. 끝단의 넓이에서 동일하게 들어오는 정도를 좌우 대칭을 잡아주세요. 약간 45도 정도로 몸통이 자연스럽게 넓어지는 형태죠. 자, 병 목에서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넓어지는 기울기를 잡아주시고 몸통으로 연결되는 형태의 곡면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세요. 자, 아래쪽 형태도 끝부분을 모서리를 살짝 둥글게 다듬어서 형태를 정리해주면 되겠죠. 형태가 꺾이는 부분에 체크도 살짝 해주시고요. 빈 느낌의 형태들도 하나씩 구체적으로 찾아나가는 거예요. 자, 밝음의 하이라이트가 좌측 상단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밝음의 위치, 색감을 표현할 때 남겨둬야 되는 부분들의 형태도 구체적으로 잡아놓으면 색감을 진행하기가 훨씬 쉬워질 수 있겠죠. 꺾이는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하이라이트의 표현도 위치를 정확히 체크를 해주세요. 스케치는 정확하게 그려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스케치는 정확하고 정교하게 그려지는 것만큼 그림의 진행이 보다 쉬워지고 그림의 전체적인 완성도의 표현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단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스케치를 하실 때 스케치의 선을 너무 진하게 그리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 스케치를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선의 진하기가 점점 진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연필 선의 스케치 진하기의 정도는 지우개를 이용해서 스케치를 지워냈을 때 종이에 아무런 자국이 남지 않고 깔끔히 지워질 수 있는 정도의 힘이면 충분합니다. 정확하게 스케치를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절대 스케치 선이 진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좌측의 석류부터 형태를 하나씩 정리를 해볼까요? 구의 형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형태는 아니죠. 둥글게 돌아가는 석류의 기본 형태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요. 윗부분에 뾰족하게 만들어지는 형태의 변화는 한 번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귀찮아서 스케치를 생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나중으로 미룬다고 해서 그 형태를 안 그려도 되는 건 아니겠죠. 언젠가 그려야 될 형태라면 처음 스케치 단계에서 정확하게 그리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쉽게 그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형태의 진행은 커다란 구조물의 스케치에서부터 작은 형태의 변화들을 그려나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초보자의 형태 그리는 가장 큰 특징은 이런 뭔가 변화 있고 세밀한 부분의 형태를 가장 먼저 그린다는 점이에요. 내가 형태를 그려나갈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어느 부분을 먼저 그려나가는지 스스로의 그림을 체크를 해보세요. 가장 작고 뭔가 변화가 많이 보여지는 복잡한 형태에 손이 먼저 간다면 아직 그림을 전체적으로 크게 보지 못하는 초보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큰 형태의 구조 체크를 먼저 해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물체가 가지고 있는 외형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스케치했고요. 그 다음에는 어둠의 흐름과 세부적인 작은 형태의 표현까지 추가를 시켜나가면 됩니다. 자, 안쪽에 석류의 형태가 유리병에 비치는 표현이죠. 이러한 스케치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스케치를 해두신다면 색감을 표현할 때 훨씬 쉽게 위치를 찾아나갈 수 있겠죠.
자,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 좌측이죠. 좌측에 밝음의 하이라이트 위치도 가볍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빛이 들어오는 반대쪽 우측에 어둠 흐름이 잡히겠죠? 어둠 흐름의 위치도 가볍게 체크를 해주세요. 빛이 들어오는 반대 방향으로 그림자의 형태도 가볍게 잡아주시고요. 다른 석류도 마찬가지로 어둠의 흐름과 밝음의 하이라이트를 가볍게 체크해 주시면서 스케치의 표현을 마무리해 줄수 있어요. 밝음의 하이라이트 위치 정확히 잡아주세요. 마지막 가장 뒤쪽에 있는 석류도 어둠의 흐름 체크해 주시고 밝음의 포인트 가볍게 잡아주시고 그림자 형태까지 마무리를 해주세요. 원기둥의 기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인공물의 형태는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의 넓이, 대칭을 정확히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연물의 경우에는 형태의 좌우대칭이 정확히 맞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형태의 특징이 느껴질 수 있는 비례의 정도를 정확히 맞춰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은 제가 형태를 그려나가는 기본적인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형태를 그려나가고 어떠한 순서로 그림이 구체화되는지 스케치의 부분부터 정확히 연습해 보시길 바래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